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여행 1번지 부산에서 주최하는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여행하고 느낀 감상이나 풍경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저는 부산의 문화유적을 시리즈로 감상하기 위하여 맨 먼저 범어사에 왔습니다. 범어사는 통일신라 시대의 흥덕왕 때 건축된 절입니다. 의상대사님이 증건하셨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범어사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상대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중건한 절입니다. 명산에 50여척의 거암이 있다고 하고 금빛 의물이 있다고 하여 금정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정산 안에 귀한 물고기라 하여 범어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웅전이 보입니다. 대웅전은 보물 434호입니다. 3층 석탑이 보입니다. 상층 석탑은 보물 250호입니다.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며 쉬어갔습니다. 범어사는 임진왜란 때 소멸되었던 것을 광해군 5년에 다시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는 사찰입니다. 작년에 여행 수필에 당선되어 신라스테이에서 숙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를 즐기러 부산에 갔습니다. 명관이가 호캉스를 즐기러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호텔은 신혼여행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간 것입니다. 내부가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호텔은 해운대 앞에 위치했습니다. 해운대는 신라시대에 최치훈 선생님이 그만큼 최치훈 선생님이 해운대를 사랑하셨습니다. 명관이도 해운대가 너무 좋아서 모래를 흩뿌리며 놀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해운대 중에서 가장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갈매기도 백사장에 내려와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인 인안룰 선생님의 해운대에 올라라는 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빛은 가없이 푸르는데 아주 좋은 시입니다. 해운대를 바라보는 커피숍에서 딸기 주스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커피숍에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딸기 주스를 먹으며 해운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에 오누리 상품권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10% 할인된 가격으로 오누리 상품권을 사서 시장에서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비대면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음식점엔 가지 않고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오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좋은 소비가 되었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이 개장을 했습니다.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엄선된 메뉴와 신선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밖을 보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니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신선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러 새벽 아침에 갔더니 거의 1등을 했습니다. 셰프들의 바쁜 손길로 맛있는 음식들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깔끔한 새벽에 맛있게 먹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의 많은 문화유적을 더
더 보러 갈 것입니다. 부산의 많은 문화유적을 시리즈로 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